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328호 갈리비. 응? 왜 이가 오피스텔 갈리비를 내? 문선마. 누가 저기야? 오빠 와이프야? 참 세상에 기가 막혀서. 별관계 아니야. 그냥 엔조이 차원에서 만나는 그런 애야. 엔조이? 그 엔조이가 와이프한테는 비수가 돼서 꽂힌다고. 내가 이렇게 선배 보기가 더럽고 추접스러운데 미영이는 오죽할까. 미영이한테 말할 거야? 당연하지. 친구가 이런 일 당하는 거 알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안 돼. 미영이 알면 큰일 나. 안 돼. 제발 말하지 마. 잘못했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대. 미친놈이야. 한 번만 봐주라 연희야. 지금 우는 거예요? 에이 자식, 그렇게 말렸는데 말 안 듣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말리는 사람이 오피스텔 얻는데 명의까지 빌려줬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나중에 집값 오르면 좀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나야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 근데 관리비는 왜 당신이 낸 거야? 어? 이번 달만 좀 내달라고 해서 당신한테 들켰으니까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괜히 저 가정 파기범 되지 말고 미영이한테 비밀로 해. 진짜야, 미짜기가 나. 어서 와. 뭐 많이 했어? 냄새 좋으네. 걱정하지 마. 말 안 했을 거야. 아, 했으면 벌써 했지. 어? 맥주 마실래? 아 됐어. 아 지금 내가 술 마실 기분이겠냐? 아 자식 관리비 형 수준을 들켜가지고. 너 여자 관계 싹 정리했다고 얘기했으니까는 걱정하지 마. 얘기 안 할 거야. 그래? 야 왔냐? 아휴 준수 오빠 걸렸다며? 와이프 가게로 찾아올까 봐 에란이가 벌벌 떨더라. 에란이 잘 있지? 아유 오빠 보고 싶어 죽지 죽어. 그래 그럴 거야. 넌 재미 좋다. 근데 너 안 가냐? 어 가야지. 이 와봐. 아우 왜 이래.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알았어 오빠야. 정연아 다시 말해봐. 선생님한테 뭘 물어봤다고? 바람 피는 게 뭐냐고. 그런 말 어디서 들었어? 민서가 그랬어. 우리 아빠 바람 핀대. 뭐? 연희무가 그랬대. 애들 앞에서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렇게 남의 남편 함부로 음해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왜 남의 남편 음해하고 다니냐고. No. 음해가 아니고 다 사실이야. 내가 봤어. 뭐? 여보! 여보! 미영아, 나가서 얘기해. 나가서. 당신 학교 간다면서. 여긴 왜 왔어? 상호가 봤다시피 바람이 났어. 그래서 내가 말리려고 왔지. 연희한테 얘기 다 듣고 왔어. 당신 여기서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봤대잖아. 그거 상호 여자야. 가정 있는 남자니까 헤어져라. 그 말하러 왔다가 연희랑 부딪힌 거야. 그런 사람이 연희한테 정리하겠다고 나한테 비밀 내달라 그래?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잖아. 상호가 바람핀다고 어떻게 말을 해? 그래서 얼떨결에 뒤집어 썼다고? Yes. 어, 맞아. 뒤집어 썼어. 무심해서 미안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 준수야. 미안해 미영아. 상호 이 자식아! 넌 인간도 아니야 이 자식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한 달 내로 정리해야 돼. 안 그럼 연희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알았어. 한 달 내로 정리할게. 하루 종일 어디 갔었어?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마음 좀 정리하러 바람 쐬러 갔었어. 마음 정리는 잘했어? 남자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냥 덮고 넘어가야지. 아니 그래. 잘 생각했어. 잠깐 실수인데 뭐. 그럼. 기집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도 내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 싫다 이거지? 내 말이 맞지? 아, 뭐? 아니 둘이 아주 철석같이 믿잖아. 아유 둘이 놔두면 더 큰 사고 치는 줄도 모르고. 오빠네 와이프들 진짜 멍청하다. 멍청하지. 멍청해. 아주 바보들이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준수 선배 집에 없지? 그래. 상우 선배 만난다고 하더라. 너 혼자 있으면 울적할 것 같아서 부침개야지. 요거 맥주? 너 솔직히 한번 말해봐. 정말 깨끗하게 마음 정리한 거야? 우리 완전 노 프라블럼이야. 야! 네 남편이 바람이 났었는데도 노 프라블럼이야? 우리 남편 바람필 사람 아니야. 야! 응. 내가 봤다니까! 네 남편 여자랑 소금만 입고 있었다니까. 뭐? 뭘? 뭘 입고 있었다고?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그럴 리가! 야! 우리 남편은 니네 남편이랑 바람핀 여자 그 설득하러 간 건데 왜 속옷을 입고 있어? 왜? 뭐? 나도 그 오피스텔 갔었거든? 니 남편이 어떤 여자랑 침대에서 왜 우리 남편이 여자랑 침대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둘이 여기서 여자애도 데려다가 바람 피니까 좋든? 아, 여기는 단란주점이랑 똑같은 거야. 아 단란주점 다닌다고 아 바람 핀다고 하냐? 우리 그냥 논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난 상호 꼬임에 빠져서 이렇게 된 거야. 이 시점에서 너만 살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네가 투자하자고 사놓고는 마음대로 용도 변경한 거 맞잖아. 아, 참나 진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방 차지하면서 즐긴 사람은 누군데? 아, 이 오피스텔 유지비도 이 자식이 다 냈어. 야! 너! 야 명아 병원 간호사한테 물어봐. 어? 이 자식 저 다른 주머니 꽤쳤어 이거. 면이야 이 자식 여자 한두 명 아니야. 현주 씨 말고도 미정이, 소연이 또 누구냐? 너 대학교 때 좀 나한테 한번 맞춰볼래 너? 어? 아이고, 나도 그때 강준수가 아니야. 그래 한번 붙잡아보자. 우리 이혼해. 걔네들은 그냥 술집 애들이야. 당신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여자들이라고. 그래도 나는 준수보다는 나. 걔는 술집이랑 로맨스를 하더라고. 한 번만 봐주라.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가 잘못했어. 아 여보. 아 지금 어디 간다 그래? 어?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당신 아닐 거지만 누구 이혼할 거야. 어, 뭐가. 여보, 나 억울해. 난 상호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상호 선배가 죽으라면 죽일 거야? 당신도 연이랑 지평수 가지고 싸우고 보석 크기 가지고 싸우잖아. 남자들끼리도 그런 게 있다고. 상호 자식은 이번에도 이리저리 머리 써서 이혼 안 할걸? 이번 일은 상호가 다 꾸민 건데 상호네는 아무 탈 없이 살고 우리는 이혼남, 이혼녀. 그리고 정연이는 또 뭐가 되냐고. 여보, 이제 당신이 살려는 대로 살게. 실수를 많이 할 기회를 줘. 어? 정연 엄마. 어?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 진수가 네가 웬일로 전화다 했니? 뭐? 우리 남편이 뭐 어떻게 해? 누가 그래? 도대체 누가 그러니? 넌 무슨 초인종을 그렇게 누르고 그래? 야, 네가 진수기하고 선이 만나서 우리 그이가 바람피는데 자금이 모자라니까 싫다는 니네 남편 억지로 꼬셔놨다 그랬다며? 사실이잖아. 네 남편은 바보니? 남은 시키는 대로 하게? 그리고 네 남편도 즐길 거 다 즐겼어. 내 남편만 그런 거 아니야. 차원이 다르지. 네 남편은 선수고 우리 남편 실수잖아. 아이고. 그래. 그래서 내 남편은 마음은 안 좋다더라. 하도 선수라서. 근데 네 남편은 너무 순진해서 그 여자 사랑했다던데? 뭐? 집 사줘, 병원 차려줘. 해줄 거 다 해주고 너 이제 어떡하니? 야, 너 당장 나가. 나가라고!
바쁘긴 바빠. 옆에 누구 없어? 바꿔 물어볼 거야. 아, 쪽팔리게 왜 이래? 끊어. 끊기만 해. 방송국으로 찾아갈 거야. 당장 바꿔. 아니, 조윤준인데요. 예. 선배님 편집 중인 거 맞습니다. 당신 도대체 그게 무슨 짓이야? 창피하게 회사로 전화했어. 나보다 더 창피해? 동창들 사이에 당신이 바람필 돈이 없어서 준수 선배 억지로 꼬셔내 바람폈다고 소문짝 났어. 알어? 내가 잠이 안 와. 먹을 수도 없어. 내가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고. 이제부터 비영이 만나지 마. 걔만 만나고 면 이게 난리잖아. 서로 비교하고 서로 질투하고 그게 무슨 친구야? 그럼 방어도 놓고 바람피러 다니는 당신네는 좋은 친구였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나지 말자고. 걔네랑 완전히 잊어끌어. 됐어? 에이씨. 왜 당신이 성질을 내? 뭘 잘했다고 큰 소리냐고. 또 낚시 가려고? 예, 마음도 차분해지고 지난 날 내 인생에 대해 반성도 되고 낚시가 좋아졌어. 정말 당신 혼자 가는 거야? 혼자 다니지 그럼. 여자랑 가는 거 아니냐고. 아, 차, 아니야. 아니, 얼마 전에 같이 가보고도 그래. 정연아! 민서야! 자자 마음 보라들 보세요. 이제 세계 4세요 선생님. 아 이런 게 없습니다. 내가 먼저 잡았어. 웃겨. 네가 나. 내가 먼저 봤잖아. 싸우지 마. 아빠들은 사이좋게 지낸다. 왜 그래? 아빠들은 사이좋게 지낸다고. 뭐? 뭐? 야. 그 미영이랑 연이랑 안 만나니까 어? 서로 동선 들길이 놓고 좋더라. 자기들끼리 안 만나니까 우리도 안 만날 줄 알지만 여자의 우정은 얄팍하고 남자의 우정은 깊고도 창대하도다. 야야 건배. 야 뭐야? 아니 이거 어떻게 알고 왔어? 야 뭐야 봐. 야 이 자식아 너 올라타 만져볼래? 어? 그래 쳐라 쳐. 너 원래 네? 그런 놈이잖아. 쳐. 이 자식이 정말 이게 진짜. 이거 보세요. 지금 무엇들 하고 계신 겁니까? 이 자식 지금요 이거 말끝마다 거짓말이라고요. 이거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실만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낚시를 가져간 것도 강준수고 여자를 부르자고 한 것도 강준수입니다. 차마 진짜 부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자들 보고 해벌레하고 좋아한 게 누군데? 너잖아. 뭐야 진짜. 아유 정말 한심해서. 이젠 누가 먼저 어쨌느니 그런 거 상관없어. 아 그냥 이혼하자고. 내 말이. 두 분께서는 부인 마음의 상처를 줬고 가정의 위기를 초래했고 도덕적인 가치를 심히 훼손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라만 비로소 잘못을 비는 말과 행동에 진정성이 묻어나올 것입니다. 네, 사주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